안녕. 댓글은 어떻게 하지? 이걸로 보자, 이걸로 보자. 안녕.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비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감동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여러분들 보러 브이앱에 왔습니다. 에이, 뭐야? 이게 왜 또 컨셉 잡는 거야? 그 리액션이 없어. 보고 싶어서 왔죠? 아. 도호 씨. 네. 도호 씨 누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 도호 씨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바로 자동으로 나와야죠. 누가 보고 싶냐고? 파비오. 아, 이거 그래 봐. 아, 내가 파비오. 조이스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왔죠. 아윤이. 조이스 지금 댓글에 맥앤 파비오라는 댓글 되게 많거든요. 맥앤 파비오 그 전생 그거 체험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근데 너무 신기해. 네. 동훈이 형 약간 수염 기른 거 본 적 있어? 아니 뭐 그때 그 모습이 처음이었어. 근데 그게 보여? 지금 보니까 되게 창피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였어? 네? 보여? 그냥 형이랑 형이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턱수염이 이렇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그냥 얇게 나는 턱수염 말고 이렇게 뽕실뽕실한 소. 평소에 내 생각을 평소에 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지 약간 그때 그 찬이가 약간 파비오 부를 때 웃겨서 그 친구 이름이 뭔가요? 파비오. 파비오. 누구요? 파비오 밥. 파비오? 여러분 근데 이 전생 체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현실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진짜 많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이제 누가 나올려? 나타날 네 명도 좀 궁금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방송인지. 아, 진짜 개인적으로 와우 형이 되게 기대되네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머지 이제 나올 네 분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연기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이제 연기할 수. 근데 이거를 연기라고 말하기는 그런 게 시킨 대로 하는데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니까. 저도 그냥 진짜 그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그냥 뭔가 떠오르는 거를 제가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근데 그게 선생님 맞죠? 나는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나는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한 그날 말한 게 진짜 떠오른 게 뭐냐면 제일 와닿았던 게 이게 막 뭐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면 당연히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약간 무의식을 건드리는 게 전생처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 확실히 그 말이 맞아요. 그 뭔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의심하시네. 여기서 의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강의를 한번 듣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이거는 맞는 게 아니다. 그냥 feeling 거다. 곧 알게 되실 거. 근데 진짜 그 너무 신기하긴 했어 좀 그게. 아, 찬씨도 울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울지? 울보네. 나는 근데 그 전생 솔직히 저는 그 약간 그 처음에는 아 전생 안 걸리겠지 했는데 걸리고 그냥 그거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그냥 슬픈 것도 엄청 슬펐고. 좀 아픈 게 좀 진짜 신기했어요. 아 저는 찬씨가 진짜 네. 아픈 진짜 아팠어. 다리를 부여잡고 선생님을 막 애타게 부르면서 울었잖아요. 네. 다 나온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아실 거예요. 근데 찬이 편 다 나온 거 맞죠? 저희는 지금 사실 아직 확인 못했어요. 네. 그냥 올라온 것만 알고 있어요. 네. 찬이 확인 못 찬이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어떻게? 바로 스포. 우리도 아직 모니터를 안 했잖아.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울었는데. 오, 괜히 막 무섭더라고요. 진짜 저 뭐지 약간 그래서 찬이가 우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근데 나 그것도 있었어요. 파비오 그 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막 그 파비오 뭐 맥 좀 불러보라고 했는데 형들이 웃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무의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 여기 앞에서 웃는 게 들려. 근데 웃을 수밖에 없고 동훈이 형이 파비오로 불리는 순간 동훈이 형이 갑자기 약간 털이 달린 파비오가 나왔잖아. 했는데 또 형이 이제 맥 이렇게 했는데 그 뭐지
계속해서 부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빅잼이 일어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서 핵폭탄이나 터지니까 우리 다 모두 핵폭탄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못 이겨. 한 명이 그래? 못 이겨. 뭐? 누구 기억 안 나요? 강아지? 네? 강아지 기억 안 나요? 아 나중에 끝나고 말씀할게요. 강아지 뭐. 이거 기억 안 나요? 아 여러분 이 손짓을 기억하십시오. 아 진짜 저는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못 참아서 한 10분 동안 웃었어. 나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진짜 그날 경련할 뻔했잖아. 나는 너무 많이 웃었어. 웃긴데 그 유튜브 우리 채널 올라갈 때 그 강수가 그치 썸네일이 너무 웃겨가지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근데 그 자생체험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좀 네. 그치. 되게 재밌게 마무리 잘 지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들이 근데 저는 봤어요 그날 옆에서 조용 중이. 아니 이렇게 되게 다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좀 이렇게 전생체험 하고 있으면은 되게 집중하고 재밌게 봐줘야 되잖아요. 카메라도 있는데 심지어 위로 자고 있는 거 옆에서. 아, 잔 건 아니에요. 꾸벅꾸벅 졸았다고 해서 자니까 내가 한 계속 처음에 딱 자기 졸길래 한번 졸 수 있지 지켜봤어. 계속 졸다가 그래 너무 심했어. 아 근데 그게 약간 분위기가 약간 되게 이런 네. 숙한 저희가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5시간 앉아있지 않았어. 근데 진짜 졸리긴 했어. 네. 되게 좀 좋았나. 네. 찬이가 너무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맞아. 아 이게 재밌다 했는데 점점 이제 계속 똑같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뭔가 오케이 여기까지. 아 비드TV 하면서 뭔가 신기한 점점, 경험들 많이 하는데 점점 뭐 막 새로운 걸 많이 해. 또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이요. 어 나도. 그럼 두 분이 하시라고 하시고 에이스는? 고아나다. 아우씨는 스쿠버다이빙. 나 스쿠버다이빙 나 스쿠버다이빙 하고 싶어. 두 분은 이제 하늘에서 뛰시고 이분은 바다에서 뛰시고. 그럼 땅... 본인은 어디서 뛸 건데요? 저는 무대에서 뛰겠습니다. 난 땅을 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 뭐 먹으러 갈게요. 그건 먹어. 사실은 먹으러 갈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 파세요. 사실은 공깃밥 그만 파세요. 아, 그것을 팔려고 사실 먹다가 돌아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오세요. 카트를 타달라는데요? 카트요? 저 그거 타고 싶어요. 카트라니요? 사륜 오토바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약간 산에서 타는 거 아니야? 산이 아니고 기포장, 기포장으로 그 익스트림 스포츠잖아 그것도. 제주도 가면 해변에서 타는 것도 있어요. 오. 진짜 근데 저 옛날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산에서 그 몬스터 바이크 타고 내려오는 거. 진짜 엄청 위험하잖아. 아니 너무 위험. 위험하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그렇진 않아. 진짜 재밌겠다. 제주도 가면 태워줄 거야? 그거요? 그거 말고 그거 태워줄게. 아니 그거. 그거가 돈 내면 탈 수 있어요? 얼마? 해? 뭐 체험하는 거니까 한 뭐 인당 뭐 한 뭐 2만 원 3만 원. 나 사줘. 사달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저녁 뭐 먹을 거야 얘들아? 아, 저녁 저희 뭐 밥 그냥 뭐 주시는 거는 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네. 밥 저희는 뭐 저희는 밥 같은 거 밥상 타령. 아 밥상 타령은 뭐야? 세윤이 형 빼고는 또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세윤이 형 밥상 타령 밥 세지 없어요. 밥 먹기 때문에 밥상 소세지, 그냥 소세지도 아니에요. 케찹이 뿌려져 있는 소세지였어요. 잠시만 여기서 엄청난 댓글이 왔습니다. 박준이 팔뚝 어떻게... 왜요? 별거 없는데? 일단 어떡하냐고요. 아,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했어? 근육이 너무 남쳐서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반대에 어떻게 해?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겠습니다. 오오 살아있어. 없어. 메추리알처럼 나오는데 메추리알. 아 오늘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카우보이 와우. 아 약간 오늘 컨셉이 오늘. 그 우디 우디 코이스에 나오는 오 여기다 그 모자만 카우보이 모자 하나 씌워드릴까요? 아, 네 코치 뱀이 들었어. 아 모자도 하나 구매를 할까 했는데 아 없었어요. 아 혹시 진짜 하고 약간 찬이는 포테이토 아저씨. 예? 포테이토 아저씨 뭐예요? 뭐지 몰라요?
컴퓨터 아저씨 귀여워. 이거 팍 치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자, 딜레이 10초 기다리시겠습니다. 딜레이가 한 20초인 것 같아. 한 15초. 오바랑 아이 컨택 태그. 에이스입니다. 정답. VF와. 어, 정말 리얼 팩트. 팩트만 얘기하시네요. 일한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일할 시간이긴 해요. 아직 늦게까지 하시는 분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 야근이죠. 네. 아니 뭐 되게 업종마다 다르죠. 10시나 9시쯤에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맞아요. 또 프리랜서도 있으니까. 지금 제 핸드폰 케이스가 바뀌었다고 지금 거의 한 어? 뭐야? 3년 만에 바뀌었대. 우리? 제가 원래 네. 그 원래 3년이 안 됐잖아. 강아지 아 혹시 핸드폰은 바뀌었는데 케이스가 아니 아니요 내가 그래도 한 1년은 썼나? 1년 썼지. 근데 이 원래 제가 그 폰케이스를 막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선물을 주셔도 카드 지갑 없는 거는 안 쓰는데 아 맞아 이 카드가 들어가가지고 아 그 집에 그 포장지 버려질 때 네 범위 넓구나.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로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쁘네. 네. 그게 네. 그게 무슨 리액션이야 칭찬 좀.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약간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저희한테 뭘 먹는지 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초이스 분들은 식사를 하셨죠? 네. 식사 시간이 지났죠. 네. 지났는데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저희보다 더 맛있는 거죠. 왜? 그 의심에 하셨죠? 추어탕 먹음. 추어탕 맛있는 거 드셨는데 진짜 어렸을 때 수어탕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 붕어빵 먹을 때 되지 않았어? 아직 먹었어. 붕어빵이요? 이거 붕어빵 먹고 싶어가지고. 어, 먹고 싶지 형.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오랜만에 그거 게임하면 안 돼? 그 뭐뭐 물어보면 한 번에 대답한 거 있잖아. 아, 짜장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세윤이 형, 슈크림 단팥. 하나, 둘, 셋. 슈크림. 단팥. 아! 좀 더 빨라야 돼. 자, 오케이. 그러면 두 분 갈게요. 뭐, 뭐? 두 분. 이렇게 둘둘둘둘 한번 네. 할까? 그러면은, 오케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 산 받아. 하나, 둘, 셋. 산. 아! 좋아! 뭐야? 그러면은, 김세윤 박준희. 하나, 둘, 셋. 박준희. 나 말한다. 아 잠시만요. 오, 나 여러분, 나 승현이로. 조심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이는 느낌이야. 와, 나 말 안 했어. 자, 오케이. 안 되겠다, 진짜. 찬이 안 됐어. 형, 원래 친한 사람 얘기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죽을 자라고. 막 떠들려고 하고 막. 그러면. 자 모브의 모브가 누구죠? 이렇게 두 명. 아 까먹었어요? 네, 네. 아 우리 둘이었나? 제가 잠시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모브의 마음이 얼마나 맞는지 아무리 들으면 저기 딱 한 문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춤 노래 하나 둘 셋 춤 노래. 형 모브 둘이 반대로 말하고 있어. 야 춤이야? 노래야? 와. 오케이. 오, 세 번 죽였네 오늘. 둘이 반대로 말했어. 메인 보컬은 춤이라고. 메인 퍼포먼은 노래라고. 아, 이게 약간 바꿔놨는데 너도 나를 위해 바꿔있구나.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우관. 오케이. 문제 누가 출제하겠습니까? 아 잠시만. 문제는 우리 준희 씨가.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빵. 파스타. 하나 둘 셋. 빵. 오. 자 그러면 하나 더? 저 됩니다. 붕어빵 꼬리부터 머리부터. 하나 둘 셋. 꼬리. 오. 오.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돼지고기. 아! 이 사람이! 아 나 원래 돼지고기인데. 왜 너 좋아하잖아. 아 형 형 맞춰주려다가. 어, 탈색머리 민머리. 하나 둘 셋. 민머리. 야. 아니, 민머리가 아니라 뭐야. 생머리. 민머리가 뭐야. 생머리 새끼야.
거짓말해. 자연? 거짓말해. 하나, 둘, 셋. 다 아니. 형,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 진짜 할 거면 달래야지. 민머리가 왜 나와? 오케이. 주세요. 아, 자. 오케이. 이거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 육고기, 바다고기. 하나, 둘, 셋. 육고기. 아, 이거 패스, 패스. 이미 지나갔어. 내가 말할게. 이동훈, 방희찬. 하나, 둘, 셋. 김세윤. 아, 병발. 아, 진짜 신났네. 너무 안 자, 여기 헤드맵 날아가는데? 자, 자, 다음은. 나랑 준이 형이네. 준이 형이네, 자. 벌써부터 안 맞아. 자, 6K. 6K요? 아니. 6K. 6K. 6K까지 나왔어? 오케이. 자, 6K. 닭고기, 닭날개. 아, 닭고기. 닭다리, 닭날개. 하나, 둘, 셋. 날개. 아, 왔어. 자, 그러면은. 준 앤 DH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동준. 동준. 자, 오케이. 형이 문제 좀 내서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조금 신박한 걸로 갈게. 네. 머리 20년 못 감기, 이빨 20년 못 닦기. 하나, 둘, 셋! 머리 20년 못 감기. 그러면은 머리 20년 못 감으면 대화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빨 못 닦으면 대화 못 하지. 차라리 모자를 그냥 20도 쓰고 그냥 대화를 하기가 잘해. 이빨을 못 닦으면 숨을 못 쉬지 뭐야. 근데 입이 텁텁해서 음식도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대화를 못 하기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아, 자, 둘 다 노노노노. 자, 오케이. 아, 마지막. 자, 다음 좀. 아, 좀 정상적인 거 좀 해봐. 그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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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참. 24시간 못 먹기, 24시간 못 자기. 하나, 둘, 셋. 24시간 못 먹기. 오. 못 먹기를 부르는 거지. 잠은 자야 된다. 자는 게 나아. 나는. 이 잠 못 자고 먹으면 오히려. 심지어 24시간 안 먹은 적도 있어. 그거 최악이야.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디건 vs 바람막이. 하나, 둘, 셋. 바람막이. 에이, 형! 늦어. 이 형, 내가 무슨 얘기 하는데. 가디건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바람막이 하나도 없잖아. 가디건 오브 갤럭시야? 미안해. 오케이, 한 번. 그러면. 패딩 vs 떡코. 하나, 둘, 셋. 패딩. 실용적인 사람들. 아, 떡코를 좋아하긴 하는데 추워 추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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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거워. 그러면 아, 두 분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두 분은 잘 맞는 걸로 가시고. 아, 정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잘 맞는 거 맞네요. 그럼 방금 최악의 그거였죠? 네, 모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브. 형 내려가지 말자. 알았어. 오케이. 서로 그냥 직감에 따라 정말 좋아하는 걸로 고르자. 자, 오케이. 노란색, 검은색. 하나, 둘, 셋. 검은색. 너무하네. 너무하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네.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었다. 아, 이러다 못 깨지겠다. 아, 그럼 큰일 날 것 같아. 아,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콘텐츠를 약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재밌네. 근데 이런. 아, 하지만 댓글에서 통계를 200개. 죄송합니다. 네. 아, 모브 혹시 쇼윈도 모브 컨셉이었어? 아, 인정. 네, 어느 정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에 준찬해달라는데. 둘이 약간 비즈니스 지금. 지금 번에 준찬해달래요. 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 문제 하나 갈게요. 순천 vs 제주도. 하나, 둘, 셋. 제주도. 오, 고향을 버렸다. 고향을 버렸다. 뭐야, 아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와우 씨랑 준 씨 한번 가시죠. 아, 그래요. 순천 vs 광주. 하나, 둘, 셋. 광주와. 와, 그 조금만. 라면은 밥. 어? 조금만 지역에서. 하나, 둘, 셋. 라면. 어? 뭔지 왜? 아, 못 봤어. 아, 못 들었어. 햄버거 vs 고기. 하나, 둘, 셋. 고기. 오, 햄버거를 보고. 왜냐면 햄버거 안에 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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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쁜 뜻을. 아, 당신을 갚아. 와, 뭐야. 아, 침튀겨. 내가 왜 이 팀에 들던 줄 알아? 너 나 잘못 동생 했지. 아, 너. 너 때문에 믿었나? 어! 아, 지금 나가야 돼요? 아, 5분만, 5분만 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아, 오늘도 또 저희끼리 또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또. 아, 시간 벌써 다 가고. 이래서 V에 따로 해야 돼. 이게!
BK! 와. 오케이. 와, 진짜. 근데 단체로 하면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93 라인 해달라는데? 93 라인?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그러면은. 네. 김샘과. 자, 한 20초만 생각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갈게요. 형들 한번 유열사태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주먹 준비. 생각보다. 주먹 준비. 준비물 주먹. 오케이. 첫 번째. 구두 vs 워커. 하나, 둘, 셋. 구두. 와! 이게 제일 신기해! 이게 제일 신기해! 난 이 형들 바로 딱! 네. 아, 우리 생각보다 잘 맞아. 자, 아, 오케이. 하나 더. 살려줘. 긴바지 vs 반바지. 하나, 둘, 셋. 긴바지. 아, 이거는 너무 쉽잖아. 그니까. 자, 마지막. 버킷햇 vs 스냅백. 하나, 둘, 아니, 스냅백 말고 그거 캡모자. 하나, 둘, 셋. 버킷햇. 자, 그러면. 그럼 라스트 못하겠네. 아 너무 나 준영아 혼날 것 같았어. 해봐 야 혼날 것 같으면 안 돼. 형이 막아줄게 한번 해. 준영이랑 3년 살기 뭐 싫은 걸 골라야 돼. 오케이 그거랑 그거랑 준영이랑 싫어서 3년 살기로 좋은 짓은 아 하나 둘 셋 싫어. 아 정말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해줘야 돼. 괜찮아 내가 살아줄게. 나밖에 없고 심지어 파업 맞았어. 사는 김에 20년 살고.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었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떤 또 있어요? 그러면 에이스 다 같이로 오케이. 초이스랑 치킨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 둘 셋 초이스 뭐 치킨 뭐? 아니 치킨? 아니 응. 와우셋 치킨 아니 너 방금 지금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였는데 초이스 초이스 아 여러분 어쨌든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저희 밥 금방, 먹고 금방 또 올게요. 네 저희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에 또 소통하러 키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 키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봐요. 댓글 지금 보배됐다. 김세윤 치킨? 치킨? 너가 지금 치킨이 넘어가냐? 김세윤 아웃. 김세윤 아웃. 앞으로 치킨 안 먹겠습니다. 진짜죠? 형 이제 치킨 먹을 때마다 홍당 먹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셋 투비에이 레이스 감사합니다. 안녕.